안녕하세요, 블로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전히 알을 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는 먼저 애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어항을 한번 옮겨준 어항인데, 새 어항이거든요. 물을 받아놓고 한 이틀 있던 이제 비상용 어항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알을 쌉니다. 그쵸. 정말. 그래서 비가 올때 장마철이나 암수가 같이 있는 어항들은 환수를 하시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알을 이렇게 싸면요. 이게 금붕어 알이죠. 알을 이렇게 싸면은 실제로 뭐랄까, 거품이 생겨요. 어항에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좀 전조 증상이 있어가지고 4자에 있던 애들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면서, 암컷이 근데 되게 작은 어항입니다. 적은 어항인데 얘네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알배가 좀 커요. 한두 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수컷들이 아마 방정을 하고 이러다 보면 물의 점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품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없을 정도로 저는 환수를 해주는 편인데, 이제 한 번에 90%를 하는 것보다 그냥 오전에 뭐 30%, 점심 때 30%, 뭐 저녁에 30% 이제 해주면서 애들 컨디션 보고, 그 다음에 이 거품이 없을 정도로 이제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과기 같은 경우도 저희야 여유가 있으니까 스펀지 여과기를 바꿔 끼워주거든요. 왜냐면 스펀지 여과기도 끈적끈적한 뭔가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기능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펀지도 바꿔주거나, 그러니까 헹궈주시란 말씀이겠죠. 집에 있을 때 보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알을 짜는 행동들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여러 번 이제 금붕어를 맨손으로 만져보신 분들이야 괜찮은데, 우선 알을 빨래 짜듯이 이렇게 애들을 막 쭉쭉 짜내가지고 장기를 건드리시면 애들이 컨디션 회복되는데도 힘들면서 애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품을 좀 건져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물을 갈고 나면 얘네들이 2, 3차 방정방란을 하기는 하는데, 여과력이 좋으면 사실 저렇게까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 점액질이 나오면서도 이렇게 거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쫓아다니거나 이렇게 알을 먹거나 그다음 맹탕맹탕 거리는 애가 없는데, 이제 거품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물이 수질이 달라지면서 거품이 생기고 미생물이 이제 농도가 틀려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금붕어들이 점액질이 나와서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들을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주기로 봤을 때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거 좋죠. 좋은데 사실은 애들 컨디션이나 물 상황, 그 다음에 먹이 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싸고 내뱉는 거,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 생활이 되게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관리도 사실 다르고, 어항마다 상황도 다르고요. 지금 다른 어항들은 겁나 평화로운데, 이 어항만 지금 분주합니다. 저는 이 어항이 지금 새 어항이고, 아까 50% 정도를 갈아줬는데 한번더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건지 여기 경남권만 비가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택배는 조금 더 밀어서 보내거나, 작은 애들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내일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로빈 오란다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 분양 중이니까 마음에 드시면 동그라미 쳐주세요.